큰 소리로 대답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혼인 서약이 완성됐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격조로 품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례 선생님께서 혼인 서약에 이어서 소원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윤상민 군과 신부 허다경 양은 많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는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9월 3일 주례 안지환. 아,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주례 선생님께서 두 사람의 귀감이 될 주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주례를 맡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 올해가 30년째 됐습니다. 이제 따라